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엔돌핀 캐성 아낙입니다. 영상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인사를 드리는데요. 봄철 하게 되면 농민들만 이제 땅에다가 씨앗을 박느라고 이렇게 바쁜 계절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정말 새 출발을 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너도나도 바쁜 것 같습니다. 저도 애기가 둘이잖아요. 두 명이나 되니까 이 두 명의 애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분유도 사먹이고 기저귀도 사대고 해야 되잖아요. 바빴습니다. 굉장히 바빴습니다. 굉장히 다니던 대학도 또 이제 마저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준비들, 소소부리한 준비들이라든가 정말 짬이 없이 좀 바쁜 것 같았습니다. 또 이제 핑계를 대는데 네, 정말 이번에도 이제 여러 또 준비를 하면서 일할 준비를 하고 이제 강의안도 짜고 또 그다음에 또 아르바이트도 또 이제 또 부지런히 다니고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. 제가 참 한국에 잘 왔구나. 이럴 거였으면 정말 진즉에 도망올 걸. 저 한강 건너에 있는 우리 아버지 엄마는 언제쯤이면 이런 걸 깨달을지. 맨날 아픔과 매질과 눈물 속에서 살아왔습니다. 저는 근데 그런 것들을 저에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 그게 다 고통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안겨준 저희 부모님께 너무너무 매일 감사한 거예요.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강해졌고 또 이제 긍정적으로 강해졌어요. 그러면서 또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고 결론에는 이제 도망갔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. 예, 그래서 한국에 와서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제냐라고 묻게 되면 아마도 이제 첫 월급을 받은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. 흔히 말하게 되면 180만 원 가량 되는데 자, 이 180만 원을 북한 주민들이 얼마만큼 벌어야지 이렇게 쭉 쌓이는지 이걸 하게 되면 한 22년 동안 벌어야지 그것이 쌓인다고 해요. 이제 계산을 해본 걸 결과. 근데 제가 직접 계산한 건 아니고요. 자, 이런 걸 대한민국에서는 한 달 만에 번단 말이죠. 제가 봤을 땐 더 벌어야 될 것 같아요. 대한민국에서 100만 원 돈? 어마무시하게 크죠. 정말. 외화벌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떼돈, 묵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놓고 일반 서민들이 정말 당의 방침이나 꼬박꼬박 지키고 있는 만만한 서민들은 그런 돈을 죽어도 가져보질 못하고 아마도 이제 일생을 살게 될 겁니다. 북한에서. 근데 저는 정말 한국에 와서 왔는데 너무 좋았던 것이 일을 했는데 돈을 주는 거. 정말 신선했어요. 너무 신선했습니다. 사실 북한에서는 이제 악선전을 할 때 특히나 이제 분계연선 도시 같은 이제 개성 지역에서 보게 되면 한국에 얼마나 이제 턱 밑까지 이제 가깝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주입을 시킵니다. 그래서 저기 넘어가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니네들을 고문을 하고 어떻게 니네들을 다 이제 부려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지. 그래서 정말 월급을 딱 받았을 때 너무 감격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속도로 내가 돈을 벌게 되면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편지를 아주 이렇게 막 갈겨놓고 왔단 말이죠. 내가 이제 10년 뒤에 당신의 앞에 나타나게 되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요? 라고 하면서 10년 뒤에는 정말 아버지가 알고 있는 이 딸의 모습이 아닌 정말 밖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딸의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도 인정을 안 하면 안 될 그 딸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제가 아주 편지를 이제 막 써 갈겨놓고 왔어요. 근데 이 정도로라면 뭐 아주 실현이 가능한 그런 삶일 것 같았어요. 그래서 4년 정도를 살아보니까 또 이제 중국에서 제가 한 2년 반 동안 있었잖아요. 제가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약속을 해야지 아직 몇 년이 남게 남았는데요. 10년이 아니더라도 저는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이제 딱 그 틀 안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, 제가.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이게 한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.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정말로 감격스러웠던 거. 월급 받았을 때. 이랬는데 돈 받았을 때 돈 세는 재미. 너무 좋았어요, 너무 정말. 예. 거짓말 아닌 거 너무 좋았어요. 자, 두 번째 좋았던 건요. 맨날 명절인 거. 가족은 살아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라고 하죠.
아버지 엄마를 못 본 지 지금 수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. 어떤 때 생각하게 되면 제가 억장이 무너지죠, 사실. 명절날이 아니더라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이 모든 음식들, 그 따뜻하고 맛있고 기름기가 있는 그런 음식들을 보고 하게 되면 부모님 생각도 나고 나의 가장 친했던 친구 생각도 나고 나랑 가장 가까웠던 그런 나의 그 지인들 생각도 나고 이런단 말이죠. 이런 것들을 정말 남아서 또 이제 버리고 그러는 걸 보게 되면 너무 아깝습니다, 사실.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아닌 내가 여기 와서 이런 행복을 누리는 거, 어찌 보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, 어찌 보게 되면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이걸 잘 분간을 못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러기도 하지만 일단은 내가 누리고 있잖아요, 이게. 그래서 너무 이제 막 좋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. 내가 굳이 명절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아도 북한에서는 막 2월 16일, 4월 15일 설명절이 이런 날짜만 기다려야지 정말 차려졌던 맛난 음식들 이걸 여기서는 맨날 먹기 싫어도 그냥 먹고 싶다고 막 가서 막 이러지 않아도 그냥 매일 먹을 수 있어요. 심지어 먹기 싫어서 안 먹는 이런 날인 거예요.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고 이런 날들을 정말 우리가 하루빨리 아버지 엄마에게 좀 맛보이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정말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월북자들이 간다 하게 되면 방송에 나가서 언론을 타잖아요. 여러분 이게 자율적일까요? 뭐 스스로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지 않습니다. 이거는 북한이 어찌 보게 되면 언론을 탄다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, 사실. 근데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쉽습니다. 물론 이제 탈북자가 돼서 쉬운 건 아니고요. 우리는 이제 취재 같은 것도 이제 하고, 물론 북한도 하긴 하지만, 여기는 그래도 이제 맛집이라던가, 이런 사람들이 뭐, 백이 있고 뭐 이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. 순전히 자기의 피와 땀, 이런 노력으로 그 위치까지, 그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도 많잖아요, 굉장히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, 정말 나도 따라 배워야 되겠다, 이런 거 있어요. 그런데, 그런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개인 채널을 가지고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. 내가 지금 이제 국가에, 대한민국 국가가 너 이거 하세요. 그 다음에 저 안기부가 너 일로와, 너 일로와, 개성하나 너 일로와, 너 이거 무조건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너 이제 북한 너 나쁘다고, 한국 정부가 이렇게 좋다고 이런 거 말해.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.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. 북한에서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. 이야,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자, 북한에서는 언론 한번 타려면은 또 이제 백도 백이거니와 그냥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외모 지상주의 난리가 납니다. 난리가 그냥 아주 눈, 코, 입, 귀가 멀쩡하게 아니 누구는 이건 보고 멀쩡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나도 이거 좀 깎아버리고 싶긴 한데 눈도 좀 더 찢고 뭐 이러고 싶은데 그러고 싶지 않냐고요. 근데 북한에서는 이 비주얼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. 방송에 나가도 방송이라던가 대중 앞에 나선다는 그 자체는 일단은 대중보다 나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참 그걸 봤을 때 제가 너무 너무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나라로 정말 살았구나. 그냥 매일 매 순간이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. 뭐 어떡하냐고요, 이렇게 행복해서. 여러분 저 너무 행복해요. 아우 이렇게 행복해서 되는지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래서 눈물과 고통이 아니었고요.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맨날 아버지 엄마하고 트러블이 있던 게 그냥 매일 눈물, 매질, 그냥 쌍코피 막 이런 것들의 반복이고 연속이었어요. 근데 오늘을 위해서 그렇게 다 막 액땜을 한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가열차게 또 이제 하루를 시작하실 여러분들께 좀 힐링되는 이런 이제 멘트로서 격려의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려보는데 여러분 부족하지만 어쩌겠습니까? 부족해도 저 가열차게 응원해 주시라요. 저도 여러분들을 항상 건강하고 즐거우시라고 응원을 으쌰 으쌰 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